시인이며 배우이자 신앙송가인 공혜경 시인을 모시고 그녀의 삶을 엿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대담회는 문화채널 초대석 진행자 허양숙 낭송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채널 초대석 허양숙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천진해변에 위치한 스테이지 풀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초대석에는 시와 드라마를 접목한 포에라마라는 장르를 주창한 포에라머 공혜경 시 낭송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여기 와보니까 가슴이 확 트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공혜경 시 낭송가님 너무 부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아, 일주일 전에 첫 시집 네, 민달빙의 사랑노래 출판 기념회를 가졌잖아요. 저도 도우미로 안내를 맡아서 도우미로 활동을 했는데 그날 너무도 전국 각지에서 귀한 저명인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출판 기념회를 하려면 저렇게 저 위치에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놀라웠는데 그날 오신 분들 좀 소개 좀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더불어 인사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공혜경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시집 출판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시집이었는데 그날 너무 훌륭하신 시인분들이 앞에 계신데 제가 감히 시집 출판을 했다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여기 강원도 고성에 온 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출판문화회관이 한 100분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인데 혹시 한 50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나를 3년 동안 잊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사실 네. 식사도 70명분밖에 못했는데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왔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네,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제가 그분들을 다 외우지 못해서 써봤습니다. 네. 우선 가장 제가 기뻤고 또 영광이었던 거는 우리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님이 아흔이 되신 연세에도 오셔서 정말 그때 신앙송 들으신 분들 아마 또렷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이생진 선생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훌륭한 공연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연세대학교 전 총장님 한상환 교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저에게 참 힘이 되고 네, 기도가 늘 저를 기도로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한국드라마제작협회 회장 박창식님도 오셨었고요. 인천문화재단 최진용 이사장님도 오셨고요. 강원도민일보 김종석 사장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레이크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님신 김월룡 이사장님도 오셨고 MBC방송국 전사장 그 다음에 한국연예방송대학 총장님이신 박광성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요. 고성에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거기 그 영화사 수작 대표이신 박재수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은사님들 그리고 또 저희 아이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 기억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시인 서봉서 시인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인님들이 오셨었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혹시 제 한복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아름다운 그림이. 네. 게다가 이제 민달팽이가 있어서 숨어 있었는데 네. 숨은 그림 찾기. 네. 그때 직접 여기 오셔서요. 제 그 시집을 보고 그림을 경기대학교 김대영 교수님 오셔서 그림을 그려주셨고 오늘 행사가 있다고 사실 여기 이제 청간정을 그리려고 했는데요.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청간정을 못 갔어요. 그래서 네. 낙산사에 갔다 오셔서 강원도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주셨어요. 김대영 교수님도 오셨었고요. 그리고 공연 너무 긴가요? 아니요. 계속할까요? 근데 네, 그럼요. 하세요. 네, 또 축하 공연으로 우리 오늘도 오셨지만 테너 김철호 교수님 오셔서 노래해 주셨고 그다음에 뮤지컬 그 진아라님도 오셔서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화화 또 전화로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고 비목작시자인 한명희 교수님 오셨고 또 화환도 보내주셨고 또 송영길 의원, 박광원 의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태호 장군님도 오셨고요. 그런데요 고성에서는요 속초에서도 오셨다. 속초 예총 그 영화협회 회장님이 오셨었는데요. 고성에서는 화암사 웅산 주지스님이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지금 소개하신 분들도 굉장히 저명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유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제가 방명록을 받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옆에서 지켜보고 단지 저는 도움만 했는데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낭송가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 공혜경님은 시인 낭송가로서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시집을 내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시인님이라고 칭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인님이라고 네 그러면 공혜경 시인님께서는 언제부터 시를 쓰셨나요? 저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시를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제가 조금 늦게 낳고 좀 귀하게 얻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눈을 딱 뜨고 일어나서 엄마 가로등은 엄마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봐. 새로운 모양인데 왜 가로등일까? 이렇게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들 그건 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이들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한 11년 전에 다 각 미국하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면서 썼던 그런 글들이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시 낭송하고 또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 메모했었고 또 특히 이제 3년 동안 고성에 와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날 어쩌란 말이냐 님은 간 곳이 없는데 날 어쩌란 말이냐 유치원님의 시를 부르다 부르다가 이제 몇 자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70편 정도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네. 써왔는데 그걸 이제 옆에 주위 분들이 시집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감히 네.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아 무슨 감이라니요. 너무너무 다 주옥 같은 글이라서 네 우리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절절히 네, 다 배어있고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외로움도 있지만 그 외로움 안에 사랑이 듬뿍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시인님께서는 공식 데뷔 절차를 밟으신 거죠? 제가 2010년도에 서울문학으로 등단을 했어요. 아, 네. 그 휘청이는 향기라는 시인데 오늘 이민구 가수가 그 노래로 작곡을 해서 아마 여기서 이제 신곡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따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시인님께서 이번 시집에서 다 마음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시집으로 엮어내셨지만 그래도 이 시는 더욱더 애착이 간다라고 생각되는 시가 있으시죠? 네. 네. 여러 시가 있지만 일단 고성이니까요. 네. 제가 고성에 와서 알게 모르게 참 잘 견뎌냈다고 생각해요. 네. 파도를 잘 견디고 이 네. 바람을 잘 견디고 네.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서 썼던 온종일 혼자였다라는 네. 시하고요. 네. 미친 봄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네. 천진 해변 어디쯤에 차를 멈추었습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는 네. 천진 네. 이야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두 시 중에서 네네. 그 시를 쓰시게 된 배경은 그러면 네. 작년 가을 늦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뭐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쪽 저희 테라스 스테이지 무대로 나가는 문 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도 많았지만
배들 갈매기들이 굉장히 어우러져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배 하나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고 그 위로 갈매기들이 있었는데 그 배를 따라가다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그 길을 잃고 만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쓴 시예요. 아, 네. 오늘은 갈매기는 없지만 정말 바닷가가 청록색으로 지금 빛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을 축하하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손을 막 흔들고 있지 않아요? 네.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절로 나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루었다. 온종일 혼자였다. 온종일 이루었다. 아, 네. 온종일 혼자였다. 네. 그거 잠시 납득해도 네, 될까요?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혼자였다. 공혜경. 온종일 혼자였다. 갈매기랑 고빗배랑 바다로 길을 내는 동안 멀찌감치 그들을 따라가다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이따금 내 곁을 스쳐 길을 만들기도 했으나 내 안에 길을 내어주지 못했다. 온종일 그렇게 혼자였다. 네, 훌륭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국내 최고의 신앙송가이신 우리 선생님 옆에 모셔놓고 하려니까 아,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아, 사실은 선생님 우리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신앙송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 신앙송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신앙송을 언제 했다라고 하면은요, 네네. 딱히 신앙송 그 대회라는 걸 나가서 대상을 받은 건 한 18, 9년 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근데 그때부터 신앙송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동랑청소년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다수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을 했고, 이제 학교, 대학교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을 했고요. 전공을 하고 대학원도 다, 네, 연극을 전공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극단에서 계속 공연을 하다가, 공연에 그냥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제가 제일 자신이 있던 게 바로 연기였고, 배우 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뭔가 계속 무언가 깨고 나가는 것 그래서 최연소 네. 그 정혜원 뭐 최연소 무슨 상을 받는 등등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잘난 척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연극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어느 계기에 26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연극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모험은 뭘까? 시집 가는 거다. 시집 가서 남편이 있으면 얻지 못하겠지. 연극에만 집중을 하겠지 해서 시집을 갔는데 네. 시집 딱 갔다가 이제 무대에 서려고 했더니 대접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안 불러요. 그쵸. 어쨌든 열심히 했고요. 네. 네, 계속 주인공도 열심히 했고 좋은 상들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게 아마 신앙송을 하는데 제가 아주 큰 밑거름이고 그 저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도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요. 이건 여담인데 앞에 주례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바로 이 장면 기억해야 돼. 이 설레임 너 기억해야 돼. 분명히 공연에서 이 느낌이 있을 때 감정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거의 연기에 미쳐 있었거든요. 타고나셨네요. 네. 그 순간에도 연기 이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순간도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천부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오늘의 공혜경 신앙순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나중에 우리 참으셔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음 행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 영광입니다. 그럼 제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원도 고성의 스테이지 풀빌라에서 열리는 공예경과 함께하는 신앙송 콘서트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콘서트에 와주신 우리 여기 계신 방청객님들께 한 말씀 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이 느낌, 이 분위기로 너무 저는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또 여기 한 달을 와주시고 또 여기 고성군민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시 많이 쓰고요. 또 시 낭송 공연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첫 시집 민 달팽의 사랑 노래를 펴내신 공혜경 시인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허향숙이었습니다.